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킨 브랜드 탑10!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자료를 받아서 치킨 브랜드의 치킨 브랜드 평판 지수를 순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26개의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모두 조사해 보았는데요. 순위는 역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2020년 한국 치킨 브랜드 순위 탑10! 10위는 바른치킨입니다. 브랜드 지수 51만 2365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브랜드를 처음 봤습니다. 기름 한 통으로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8마리만 조리하고 버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청결된 치킨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번째 튀긴 치킨인지 알 수 있어서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킨 브랜드라고 해서 치킨 메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골뱅이 문어무침이나 불닭 매콤탕 같은 안주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위는 아웃닭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59만 5692점입니다. 아웃닭은 가성비가 좋은 치킨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인이 먹어도 충분한 양의 치킨이 18,000원밖에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양으로만 승부하는 치킨 브랜드는 아닙니다. 다소 적절한 고급스러움도 연출하고 있어서 20, 30대 젊은 고객층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웃닭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배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인건비나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치킨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8위는 내는치킨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80만 4388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 중 하나죠. 닭의 품질도 양도 적절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내는치킨은 후라이드로 승부를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양념치킨이 다른 치킨 브랜드보다 인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는치킨의 순살치킨은 퍽퍽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는치킨의 순살치킨은 다소 호불호가 심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7위는 60개 치킨이 선정되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86만 4417점입니다. 60개 치킨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른치킨처럼 한 기름에 60마리의 닭만 사용한 데에서 60개 치킨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지적 항전 시점에서 이 형제가 조카에게 이 치킨을 사주면서 입소문을 타게 된 케이스인데요. 2015년에 1호점을 개점한 이 치킨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전국구급은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치킨 브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각 가맹점 주방에 CCTV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만큼 우리 브랜드는 한 기름으로 60마리만 판매하고 잘 지킨다를 선전하고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굽네 치킨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124만 2761점입니다. 굽네 치킨은 특이하게 튀긴 치킨이 아닌 구운 치킨입니다. 그래서 오븐을 이용한 조리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다른 치킨 브랜드보다 다소 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구워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튀긴 치킨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운 치킨을 선호한 편인데 좀 더 담백하고 닭의 풍미를 더 느낄 수 있어서 구운 치킨을 선호합니다. 그게 딱 굽네 치킨이고요. 5위는 BHC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190만 2964점입니다. BHC는 원래 마이너한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해오던 기업이었습니다. 풀팩 같은 걸로요. 그러다가 천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메이저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치맥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문화가 BHC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BHC의 간판 메뉴로는 뿌링클이 있죠. 치킨에 치즈를 뿌린 겁니다. 4위는 멕시카나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192만 3710점입니다. 1989년에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죠. 다른 치킨 브랜드에 비해 튀김옷이 얇고 양념이 약한 한국 스타일의 통닭류 치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놀라유를 통해서 튀기는 치킨이고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메뉴도 다양합니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같은 보통 메뉴와 오징어 짬뽕 치킨, 치토스 치킨, 미스터 킨 치킨 등 이름처럼 독특한 메뉴도 있습니다. 3위는 BBQ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193만 5721점입니다. BBQ 치킨은 IMF 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가맹점을 늘리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 1위의 치킨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점주들이 이를 악물고 오랜 기간 동안 BBQ 치킨을 운영하면서 치킨 제조에 대한 노하우나 안정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치킨 브랜드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몸집을 확 늘리다 보니까 치킨 업계를 확 선점해버렸죠. 하지만 그에 대한 악영향으로 폐점률이 10.6%가 됩니다.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죠. 2위는 맘스터치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193만 9856점입니다. 어? 맘스터치가 왜 치킨 브랜드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맘스터치는 어민 치킨 브랜드입니다. 햄버거는 어디까지나 부가 메뉴고 주메뉴는 치킨이죠. 햄버거도 파는 치킨 배달 전문점입니다. 쌀버거를 필두로 한 푸짐함을 강조한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죠. 이 쌀버거도 알고 보면 치킨이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대망 1위는 교촌치킨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가 246만 2217점입니다. 간장치킨이 간판 메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촌치킨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오리지널과 허니 제품 때문입니다. 특히 허니 제품은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의 간장 베이스를 토대로 꿀을 입혀 바삭한 식감과 달고 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교촌치킨에서 판매되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튀김옷의 비율이 꽤 높고 식었을 때 역시 바삭함이 굉장히 오래가죠. 많은 치킨들이 식을 경우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단맛을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게 만들기 때문에 맛과는 별개로 많이 먹기는 힘든 치킨 중 하나입니다. 네, 이때까지 2020년 치킨 브랜드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뭔가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